국민 생명권 위협하는 구속 조치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운전억다 박토된다. 구속 조치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인심 좋고 한적한 농촌 마을에 채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깜짝 놀라 생존권을 걸고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천연 기념물 제335 수달이 살고 있는 삼계천 상류 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온다고 하니 참 막막합니다. 겨울에는 철새들이 날아와 서식을 하고 봄, 여름, 가을에는 수많은 민물 어종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청정 지역 곡성군 갬면에 이런 환경 파괴 주범 채석장이 들어와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과 이 동식물 출세들 생태계는 파괴되어서 큰 피해를 볼 것은 우리 갬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물을 따라 흐르는 삼진강으로 흘러가는 이 물, 삼진강에 살는 수많은 어패종들도 큰 피해를 입으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 주민들이 지난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3일경부터 지금 2022년 1월 1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청 앞에서 마을별로 3, 4, 5, 5조를 짜서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민 여러분, 우리 겸면 몇 개 마을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물을 이용하여 사과농사와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다만 겸면 면민들뿐만의 일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내려서 옷과 입면을 걸쳐서 삼진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삼진강 물을 이용해서 또 이용하시는 많은 농업인들이 또 피해를 보리라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 의의를 4개월 동안 이끌고 계시는 대책위원장님과 대책위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겸면 옹교마을 이장 김성근입니다. 채석장 이 피켓 시위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좀 간단히 경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각 유효환경청에서 산림과로 최종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고 또 전라남도 산림보존과 산지 위원들이 곧 예방을 해서 마지막 주민들과 함께하게 현지 방문도 하고 저희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거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남았고 마지막은 역시 유금기 군수님의 불허냐 허가냐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불허를 꼭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 군 김천 관계자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주민들이 개발업자야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지만은 주민들은 1%의 이익도 없는 근 40년을 먼지와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과 또 농작물 피해와 모든 것이 피해만 있는 사업이 우리 마을 근처에 들어선다는 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서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한 60여 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지금 현재 군 관계자께서 어시 경주까지 그래서 현수막을 빼달라 저에게 부족한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왜 떼달라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현수막을 떼라 이렇게 말씀을 주더군요. 근데 그 민원을 누가 넣냐? 그 개발업자 민직원들이 넣습니다. 자기들은 그 채취 현장 입구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또 오산에서 섬기 톨게이트까지 그 모든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왜 꼭 꼬집어서 저희가 걸어놓은 것만 촬영을 하고 민원을 넣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또 민원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는 그것은 민원이 아니다고 봅니다. 저는 동네 우리 개개인의 개인 이익이 아니고 우리 전체 주민들의 앞으로 그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 공공을 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아, 너무 좀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그 도시경제과의 과장님하고도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것을 좀 꼼꼼히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힘써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견면신담회 채석장 예정부지 인근마을 주민들 위주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군청 앞 피켓시 및 반대 불허시도 했습니다. 여 산이 바로 채석장 개발 예정지 진입로 입구입니다. 재상 개발에서 출입 금지 곡성군 김면 응교지 산편 26번지 127-1번지 118번지 131번지 130번지 133단지 1번지는 사회지으로 출입을 금합니다. CCTV 촬영 중이며 허가 없이 출입 및 임산물 채취 시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주식회사 대상 개발. 그러니까 견면 북산마을 이장 박한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군청 앞에 나와서 날씨 추운데 피켓이 하고 계신데 지금 언제부터 나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3개월 9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매일 토요일 일을 빼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을 사과 단지 내에 2017년도에 예, 1억 사업을 초반으로 해서 2000년도에 11억 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예, 12월 달에 예, 완공, 준공을 받습니다. 그 사업이 뭔 사업이냐면 그 사과 단지 내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강제 저수지 물을 예, 덤핑을 해서 그 물로 관주하고 농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예, 11억 사업을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막강한 자금을 투자를 해놓고 그 지역에다가 또한 그런 혐오시설을 네,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절차이며 또한 예, 작년 전남 청정 어떤 마을 예, 전남에서 천 개의 마을을 예,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 곡성이 예,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한 우리 마을이 으뜸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 또 지사님께서는 그 우리 마을 청정 으뜸 마을을 지정을 해 주시고 또 허가를 해 주려고는 의도가 뭔지 또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군수님은 이 점을 좀 많은 점을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면 소가 자목관장을 맡고 있는 문재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기 군청 앞에 나오시는데 나오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에, 저희 장목관에서 앞으로 불보듯이 피해가 많을 걸로 예측하고 저희들은 생계가 걸리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장목반장님, 저 사과 장목반 해운 농가 수하고 재배 면적 좀 간략히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목반은 33 농가고 45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채석장이 들어옴으로써 피해 예측 가능한 것이 비상 먼지로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이탈에 쌓이면은 못할 것 같아서 사과에 막대한 피해가 있겠고 또한 그 물로 농약과 전적 관수를 이용해서 관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채취로 인해서 그 먼지 쌓인 그 물로 비싼 먼지로 그 물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약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고 GFP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학교 도축을 내고 있는데 물론 인증도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로서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골차기는요 충정 마을로서 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남 도지사 충정 마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전해야 할 이유가 또 있겠고요. 이게 채석장이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 사람 사는데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운교 주민들은 큰 비만 오면은 작년엔 경험만 해도 전면 목사마을로 피신을 가거나 인근 국산마을, 대형마을로 피신을 가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채석장이 들어오면서 한 계단이 한 몇만 평을 문대고 나면 100% 그 물이 그 만수 되는 저수지로 유입이 돼서 큰 그 생명을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피해를 막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거 반대. 채석장 반대하시려고요. 예. 아, 예.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와 하고 있는 농사 장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견면 축산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 유기농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작 면적은 얼마나 짓고 계십니까? 몇 주 정도요, 사과? 사과 한 3,000평, 한 1,000주를 짓고 있고 벼 농사도 약 15마지기 일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친환경 인증이 받은 사과인가요? 지금 GAP 친환경 사과 농사를 짓고 있고 유기농으로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아, 사과도 유기농 인증 받으셨어요? 예. 예. 만약에 예. 이 토속 채취를 허가하면은 유기농에도 많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친환경 인증 사과에도 도움이 안 돼서 많이 인증 취소되는 농가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서도 이 채석 터치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고 허가도 나와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네, 인터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곡성군이나 또 여기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곡성군에서도 저희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 토속 채취 결사 반대에 이렇게 인터뷰해야 되는 것을 꼭 시청해 주셔서 채석장에 들어가게 서게 되면은 견면 주민들도 피해가 볼 것이 불보다 뻔합니다. 그래서 견면 주민들, 축산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많이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생명권 위협하는 토속 채취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운전억다 박토된다! 토석 채취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